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KO바이오가 글로벌 무대에 데뷔하며 재평가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잠시 숨고르며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즌2에서는 과연 어떠한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지 우리 허혜민 연구원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열일하는 또 허혜민 연구원이 이번에 또 대작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죠? 제목을 보면 시즌 1 종료, 시즌 2 데뷔라고 돼 있고 6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썼는데 사실 보고서를 보시면 뭐 그림과 차트가 대부분이고요. 내용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 허혜민 연구원이 30분 이내로 아주 엑기 수위주로 말씀을 해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들어오실지 몰랐네요. 홍보에 홍보. 사실 뭐 시즌 1, 시즌 2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드라마에서 보더라도 항상 이렇게 흥행을 해야만이 시즌2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그 펜트하우스 드라마도 좀 그러는 것 같고. 그 제약바이오는 분명히 시즌1, 2 이러한 제목을 달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정말 화려한 시간을 가졌고. 다만 지금은 약간 좀그 조정 기간이면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보고서 제목이 시즌1 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종료가 된 겁니까? 제가 임의적으로 이제 2015년부터 2020년까지로 나눴고요. 올초 들어서 조금 조정 받으면서 시행하고 있는데 시즌 1때 너무 잘해줬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시즌 그뭐 드라마도 시즌 1이 흥행하면 시즌 그렇죠, 2도 또 그렇죠. 인기가 많은 것처럼 저희도 이제 시즌 2를 데뷔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즌 1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요. 너무 잘해줬었고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끊어놓은 거는 아이돌로 치면 글로벌 무대 이제 데뷔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기술 이전을 이제 빅파마하고 체결을 2015년부터 했고요. 그리고 또 2017년부터는 바이오 시밀러 호황기였었을 때, 글로벌하게 바이오 시밀러를 가장 잘하는 회사 혹시 어딘지 센터장님 아십니까? 글로벌하게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아마 못 믿으시겠지만,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에피스, 그렇죠. 산도즈,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업체들이 글로벌로 잘한 거는, 2017년에 바이오 시밀러 호황기 맞으면서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기술 이전이 조금 더딜까 걱정도 했었는데, 작년에 좀 놀랐던 거는 2020년에 총 기술 수출 그 금액의 합이 10조, 그러니까 9빌리언 정도 됐기 때문에 19년 대비 67%, 거의 70% 성장한 규모거든요. 그래서 기술 이전 규모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레벨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즌 1을 요약을 해보면 그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CMO를 중심으로 국내 바이오 업체들의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입문적인 기간이었던 부분이고 그 기술 이전 부분에 있어서 일부 성과가 있었던 시기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그 임의적 분류에 의한 시즌 1으로 이제 보면 될것 같고요. 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즌 2는 이제 해외 무대로 본격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글로벌 경쟁력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어떠한 것들을 좀 기대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경쟁력을 입증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나눌 때 아직 그 국내 신약 중에서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탄생하지 않았는데요. 글로벌 블록버스터라고 하면 연에 1조 정도 파는 신약을 얘기를 하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데 이 부분에서 이제 펀더멘털 레벨업이 더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가지 이제 신성장 분야에서 여태까지는 이제 항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이오 시밀러나 미투드록으로 이제 따라가는 형국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신성장 분야에서는 이제 글로벌 업체들하고 선두를 나가야 되고요. 또 CMO, CDMO 쪽에서는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제 선두를 나가야 되는데 먼저 그 글로벌 블록버스터 쪽을 보시면 레이저 튜닉과 엑스코프리가 지금 그 국내 신약인데요. 약간 의미가 좀 다릅니다. 레이저 튜닉은 기술 이전을 한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신약 출시가 기대가 되고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는 이제 SK 바이오팜인데요. 요거는 이제 직접 판매하는 거를 통해서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지 말지 여부를 저희가 이제 앞으로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차트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글로벌 블록버스터는 매출 1조 정도를 달성하는 시기일 텐데 2026년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두 신약 다 2026년에 1조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6년이 조금 멀기 멀어요.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빠른 성과를 내주기를 좀 바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신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좀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데 네. 그 전에 혹시 뭐 더 좀 빠르게 성과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약 주식 시장이 좀 빨리 반영되기 때문에요. 이 그 레이저 티닙이 신약 승인 신청할 때에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내년 초에 신약 승인 신청이 기대가 되고요. 출시는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성장 분야에서도 글로벌 업체들하고 굉장히 이제 앞다퉈서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특징적이었던 게 최근에 기술 이전했던 녹십자 랩셀의 머크한테 카인K 플랫폼 기술 이전인데요. 2조가량의 기술 이전을 했었고 이게 타겟당 이제 7천억 612밀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7천억 원 요 수준이면 사실 카인K 쪽에서 가장 선두로 나가고 있는 회사가 요 페이트라는 회사인데 페이트가 지금 타겟당 750밀리언이기 때문에 조금 소폭 파이트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글로벌 선두 수준의 기술 이전을 했다. 탑2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서도 지금 앞서서 이제 그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세레스라는 회사가 3상 하고 있고 국내 업체들 이제 고바이오나 지노맨 컴퍼니가 2상으로 그렇게 늦지 않게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쪽에서도 꽤 앞서서 글로벌 업체들과 이제 선두로 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제조를 잘하는 그럼요. 나라이기 때문에 예. CMO, CDMO 쪽도 굉장히 앞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체 캐파의 28%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항체 쪽에서 지금 글로벌 1위 CMO 업체인데요.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RNA 쪽은 앞으로 또 떠오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증설하고 있고 내년이면 이제 2022년에 RNA 캐파 1위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에질런트가 23년에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ST팜이 지금 수주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니까 대기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 증설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3년이나 24년에 다시 1위를 재탈환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그룹이든 SK그룹이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사업 역량들이 강하고 사실 우리 CMO 같은 경우는 반도체하고도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공정관리나 생산관리에 있어서 이런 노하우들이 그런 반도체 기술이 우리 제약 바이오 쪽으로 가게 되면 CMO의 경쟁력이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의 경쟁력으로 반영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종목 잠깐 좀 말씀해 주셨지만 뒤에 또 한번 우리 주요 종목으로 얘기를 할 텐데 녹십자 랩셀이라든지 ST팜이 또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뭐 시즌2를 좀 기대하는 그런 과정일 텐데 요즘 유행하는 뭐 신약 트렌드가 무엇인지가 또 궁금할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어떠한 트렌드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까? 네, 저희가 이제 시즌2로 가는 과도기에 조금 심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 트렌드가 트렌드죠.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트렌드를 좀 짚어봤는데 꽤 의미 있는 큰 흐름에서 트렌드 변화가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항체가 여태까지 개화기를 거쳐서 성장기까지 쭉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이 그 개화기로 다시 뾰족 튀어나온 이런 이제 분야가 있는데 이게 바로 세포 유전자 쪽이고요. 좀 더 그 항체보다 올라오는 속도가 가파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체 같은 경우는 지금 성숙기로 가는 징조들이 조금씩 관찰이 되고 있는데 공급의 변화. 예를 들면 이제 삼바가 이 항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MO 캐파 1인데 지금 4공장까지는 항체를 짓겠다고 했고요. 최근 주총에서 이제 언급된 것도 이후 4공장 이후에는 좀 신성장 분야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캐털란트 같이 이제 새로운 그 떠오르는 CMO 업체들도 세포 유전자 선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메가 블록버스터라고 하면 그 연에 10조 이상 판매되는 약
제품들인데 그 항체 쪽에 메가 블록버스터 그 면역 관문 억제제 이런 이제 신약들이 이제 10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씩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도기에는 제가 자료에도 써놨지만 알테오젠 같이 그 정맥 주사를 SCPR 주사로 바꿔주는 왜냐하면 이 항체 시장이 그 이제 그 성숙기로 갈 때는 특허만료 방어라든지 침투하는 업체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런 SC 플랫폼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이 과도기에 수혜가 될 수 있고요. 떠오르는 또 개화기에는 지금 그 돈도 계속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개화기에서 성장기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VC 투자들도 이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쏠리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사나나 라이엘 같은 그 미국의 VC 업체들이 이제 돈을 가장 많이 쏜 곳이 어딘가라고 봤더니 요 사나나 라이엘 쪽이고요. 세포치료제 쪽을 개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중국 쪽의 헬스케어 업체들 아무래도 이제 성장하는 업체들의 돈을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좀 재밌었던 점은 이 사나나 라이엘에 들어갔던 그 이사회에 참여하는 분이 그 전 주노의 CEO 분이 여기 또 이사회로 참여가 되어 있는데 이 주노라는 회사는 이제 카티라고 하는 세포치료제 업체고요. 셀진한테 10조 정도의 인수 합병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주노의 CEO 임직원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 부분들이 또 관전 포인트인데요. 국내랑 또 관련 업체를 찾아본다라고 하면 녹십자 랩셀과 그 아티바 미국 법인의 주노의 그 임상 헤드 분이 또 거기에 임상 헤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나스닥 상장을 아티바가 한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도 유전자 가위 쪽도 아무래도 작년 10월 달에 노벨 화학상을 또 받기도 했고요. 마침 또 데이터, 일상 데이터들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 수혈 없이는 그 조금 이제 생활이 어려운 환자들한테 그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수혈 없이도 조금 유지가 되는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나왔고요. 또 아크 인베스트 ETF 굉장히 핫한데요. 여기서도 유전자 쪽으로 투자를 좀 확대를 하면서 최근에 그 에디타스, 빔, 크리스퍼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고요. 올 초에는 성장주 조정도 있었고 그 블루버드 바이오의 유전자 치료제 데이터에 좀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연내 계속 그 유전자 편집에 대한 임상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이어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mRNA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 백신 때문에 갑자기 열리게 되기도 했고요. 출시되자마자 메가 블록버스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mRNA 백신 물론 특수성이 있지만 화이자가 가이던스 준 것 숫자들이 굉장히 조금 놀랍습니다. 17조 올해 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모더나도 올해 20조 정도 판매 예상하고 있고요. 원가율이 20%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추정하는 그 영업이익률이 50-60%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속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mRNA 쪽이라서 이쪽 분야에서 이제는 mRNA 플랫폼이 하나쯤 있어야 좀 안심이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내 업체들 지금 뛰어든 업체들이 ST팜 하고 올릭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로도 보도된 아이진 업체들이 그렇죠. mRNA 뛰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은 mRNA가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고 그 내용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로운 신약 트렌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항체 시장이 좀 성숙이 조짐을 보이면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 쪽에 많은 투자가 집중되고 있고 유망해 보인다. mRNA가 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주식시장은 좀 단순하게 요약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러한 그 새로운 트렌드별로 관련 종목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시죠. 네, 종목은 지금 항체 시장의 변화 관련해서는 알테오젠. 네, 그리고 mRNA 쪽에서는 제가 자료에 작성했던 ST팜. ST팜. 네, 그밖에 뭐 올릭스나 아이진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신성장 분야에서는 녹십자 랩셀, 카인케이 이쪽으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향후에 좀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를 주목하자는 말씀을 좀 드렸고, 다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우리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봐야 될 그런 기회와 위험 요인을 봐야 될 텐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멘텀이라든지 반대로 리스크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같이 짚어주세요. 네, 금리 때문에 최근에 많이 좀 걱정도 많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항상 금리 올라가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유망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성장주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그렇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실제로 좀 우리 바이오 업체가 조금은 이제 그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좀 많이 주가 많이 올랐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신약가치 대부분 좀 많은데 웹 할인율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부담되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과거에 대세 상승했던 그 케이스가 두 건 정도가 있었고요. 금리가 오를 때도 주가 그 바이오 업종 주가가 좋았던 시절. 그렇습니다. 예, 한번 미국 의미가 있어 보여요. 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했던 시기에 코스닥 제약 지수 추이가 급격하게 올랐던 적이 2015년도에 그 제가 시즌 1에서 말씀드렸던 빅파마한테 처음으로 기술 이전 하기 시작했던 이때 하고요. 또 17년도에 바이오 시밀러 호황기 이때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섹터가 대세 상승했었던 적이 두 번 정도 있었는데, 이게 펀더멘털 레벨업이 되는 중요한 케이스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섹터가 레벨업이 된다라고 하면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는 실적에다가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를 그 결합을 해서 이제 산출하게 되는 건데,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서는 이 밸류에이션 지표를 후하게 주기는 어렵겠지만, 실제로 펀드멘탈이 좋아지고 실적이 그 이상으로 좋아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을 넘어서면서 주가는 더 강해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된다라는 거고, 그게 지금 이 시즌2에서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 레벨업이 당장 눈에 보이진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블록버스터라든지 이런 것들 탄생이 뒤에 2022년으로 갈수록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잠시 쉬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럴 때 아무래도 센티가 조금 이제 약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좀 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치 임상도 올 초 들어서 저희가 18년, 19년 이제 3상의 아픔을 좀 겪었는데, 올 초에 좀 이상의 아픔도 겪었어요. 예, 예. 네,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뭐 올리패스 원 비상이지만, 그리고 최근 또 삼상 얘기 나왔던 이제 지트리비엔트라든지 이런 그 이제 아픔을 겪었는데, 이게 확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좀 낮습니다. 이 그 데이터를 보시면요. 이게 과거 10년간의 데이터인데요. 일상 성공 확률이 52%인 반면에 이상 성공 확률은 29%로 좀 낮죠. 그래서 요럴 때에는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일상 데이터들을 보는 게 좀 더 심리적으로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겠지만 네. 일상은 그래도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좀 제한적인 수익률을 기대하더라도 일상을 하는 업체들 더 주목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었던 거는요. 이게 그 연도별로 임상 데이터 발표 후에 이제 주가 상승률 추이인데요. 예. 일상 발표 후에 작년에 섹터가 좋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주가 수익률이 좋았고요. 이상은 일상보다 조금 떨어지고 삼상은 일상만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일상에서 좀 광분을 했는가라고 보면, 작년에 그 이제 새로운 웨이브 오는 세포 유전자 쪽으로, 특히 유전자 편집이나 뭐 NK 요쪽에 신성장 분야의 일상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흥분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런 큰 컨셉에 맞는 일상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신성장 분야의 데이터를 발표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랩셀이라든지 NK맥스, 레고캠 이런 회사들이 올해의 데이터 발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랩셀 같은 경우는 K&K 쪽이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 동종 NK 쪽으로 연말에 일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이런 컨셉에 맞춰서 좀 하시는 것이 좀 더 최근 트렌드에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허혜민 연구원이 정리해 주신 그 일상 예정된 업체들은 당연히 일상 결과가 좋을 거라고 기대되는 업체들을 좀 선별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신성장 분야이면서 일상 성공 확률 높은 업체들을 좀 선별을 했고요. 그 밖에도 그 2분기, 지금 1분기 쪽이 워낙 좀 쉬었기 때문에, 1분기가 쉬었기 때문에 2분기 쪽에는 좀 더 재밌는 모멘텀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JP모건 이후에는 학회가 1, 2월에 좀 쉽니다. 그리고 3월까지도 초록만 발표하지 학회가 개최되진 않아서요. 4월부터 AACR, 아스코, 또 바이오 USA, 이런 것들이 이제 2분기 때 주요 학회들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는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대어주들 상장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예 새로 상장한 신규 상장 종목들과 더불어서 2분기 때 학회 개최들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게다가 또 기술 이전도 연내 목표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까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제가 자료에도 있지만 뭐 올릭스라든지 뭐 나이백 이런 회사들이 올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 계약이 6월 23일 종료기 때문에 공급 계약 종료 이후에 계속 데이터가 좋다라고 하면 기술 이전으로도 추가 논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선별해서 보시는 것이 좀 더 낫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섹터는 1분기 조금 쉬었고 2분기 바닥을 잡고 뒤로 갈수록 또 펀더멘털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외에도 지금 M&A, 빅파마의 M&A 행보도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M&A 쪽이 아무래도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2019년에 이제 메가딜 이후에 2020년에는 이제 M&A가 조금 19년 대비 쉬었고요. 이게 실사나 또 M&A 하려고 하면 업체들 간에 또 신뢰를 많이 쌓아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2020년 수준의 M&A 행보가 글로벌하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자금이 좀 남아돌기 때문에 이런 그 공동 연구나 협업 그다음에 콜라보레이션 이런 쪽 그 기술 도입 이런 쪽으로 또 돈이 또 몰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쪽으로 많이 자금이 쏠리기도 했고요. 국내 업체들한테는 이런 상황들이 우호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 국내 기업들이 기술은 굉장히 좋지만 임상에 대한 그런 자금 투자 부담 이런 것들이 워낙 커서라도 사실 속도를 못 내는 측면이 있는데.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M&A가 좀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리해보면 그 금리 상승이라든지 코로나 우려 완화 이런 부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일상 임상 성공한 확률이 높은 기업이라든지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1분기보다는 2분기로 가면서 하우케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다. 하반기 실적 전망 여전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그렇게 되면 뭘 사야 될지 관심도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까지 그런 새로운 트렌드를 얘기하면서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지만 이걸 좀 더 요약적으로 그 투자 유망한 종목 선별 좀 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선정한 종목들은요, 좀 더 신성장 분야에 포커스를 맞춘 종목들입니다. 에스티팜 같은 경우는 RNA 쪽에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CMO를 2022년이 되면 1위를 할 예정이고요. 그 RNA 쪽이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CMO 쪽에서 선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추후에도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성장 분야로 에스티팜이 또 뛰어든 쪽이 mRNA 쪽입니다. mRNA CDMO를 뛰어들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빅파마들은 mRNA 플랫폼을 하나쯤은 확보하고 싶어하는 상황이 됐고 바이오텍은 mRNA를 이제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활발하게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CDMO를 그럼 누구한테 줄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좀 에스티팜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RNA는 이제 에스티팜이랑 RNA 말씀드린 김에 같이 묶어서 랩셀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나이백도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백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투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그 mRNA 하는 회사하고 물질 이전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제가 시간상 조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건너떴는데 이 RNA 쪽은 원료 쪽에서 RNA를 안정화시키는 5 캐핑, 쉽게 생각하면 이제 꼬챙이 찔러서 안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비유 좋은 것 같아요. 네. 꼬챙이 좀 찔러서 예, 5 이렇게 캡 씌운다라고 해서 캐핑인데요. 아. 5 캐핑을 이제 원료에서 안정을 시키고 이 RNA가 세포 전달할 때 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LNP라고 하는 지질 나노 입자로 이제 겉으로 이제 싸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LNP하고 이 LNP를 생산하는 PEG라고 하는 PEG가 있는데요. 이 PEG가 바로 아나플락시스나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지목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요것만 없애고 세포 전달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면 빅파마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나이백이 세포 투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RNA를 뒤에 달아서 세포를 투과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로부터 러브콜이 올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건 데이터가 잘 나와야 되겠지만요.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추후에 좋은 데이터를 확보를 했을 때 기술 이전 과 또 이런 핵심 플랫폼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올릭스도 지금 갈락이라고 하는 그 간으로 끌고 가는 플랫폼을 확보하면서 지금 그 유럽에 있는 업체하고 물질 이전 계약을 맺고 계속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말에 그 종료 공급 계약이 종료가 돼서 물질 평가 이후에 좋은 물질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술 이전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올릭스, 나이백, 에스티팜 그 RNA 쪽으로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랩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인케 세포 치료제 쪽인데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페이트 와 같이 지금 탑2 글로벌 넘버 2로 카인케이 업체에 굉장히 선두로 나가고 있고 기술 이전도 머크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트렌디한 기술에 글로벌 선두로 나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사실 허혜민 연구원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다음 방송에서 무슨 말씀하실지 걱정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매번 얘기를 해보면 바이오 업종이야말로 아는 만큼 돈이 되는 그런 업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공부할수록 투자 수익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바이오 업종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지난해까지 화려한 시즌1을 마무리했고 이제는 시즌2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시즌2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줘야 될 텐데 글로벌 블록버스터 탄생을 좀 앞두고 있는 시기고 신성장 분야에서 경쟁력이 부각되거나 CMO나 CDMO 쪽에서 글로벌 선두에 있는 업체들 주목하자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종목은 ST팜, 녹십자 랩셀, 나이백, 올릭스를 주목하자는 얘기로 오늘 애톡쇼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허혜민 연구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리그, 선물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